이경 씨도 좀 그 여기 계신 분들 못지않은 사랑꾼이라고. 저희가 이제 없는 정보를 뒤져 말아냈습니다. 네. 전 남친의 메신저를 염탐하다. 이게 좀 야, 죄송한데 이거. 아 이거 좀 조금 대본으로 붙여줘. 이거는 우리 쪽 에피소드인데. 이거 우리 쪽 에피소드인데 그쪽에서 나오네. 아 너무 웃긴다. 이게 제가 이게 원래 이러진 않아요. 네. 연애가 다 이러진 않았어요. 이제 근데요. 이게 특이한 건데 그 이제 어렸을 때 만났던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시간이 지났어요. 1, 2년이. 네. 갑자기 후폭풍이 온 거예요. 갑자기 그럴 때 있죠. 네, 근데 진짜 갑자기 너무 신기하게. 근데 그때 아이유님의 그 나만 몰랐던 이야기 노래가 나왔어요. 제 노래인 거예요. 제 노래인 거예요. 좋은 이별은 없었다. 그때 알았다면 그때 슬퍼할걸. 이런 건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엄청 울다가 그냥 갑자기 그때 교환했던 메신저 아이디 비밀번호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하니까 어린 마음에 어떻게 지내나 이제 막 뒤지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래서 들어갔어요. 막 뭐 하고 지내나 뭐 여자는 생겼나 이러면서 그러고 나서 나왔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그 친구가 글을 올린 거예요. 뭐라고요? 누가 내 거 자꾸 접속한다.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요 드라마가 첫 드라마. 아 네네. 완전 신인 거네요. 보여지는 게 이 드라마가 처음이니까. 무려 200대 1? 네. 저도 몰랐어요. 오디션 볼 때는. 이제 선배님들 캐스팅을 듣고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빵빵해? 이거는 이거 너무 빵빵한 거예요. 그래서 대박이다. 근데 이거 너무 대박이잖아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아 이거는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오디션을 봤는데 이 역할이 되게 백수고 철없는데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백수잖아요. 제가 꿈만 갖고 있는 백수니까 작가님, 감독님께서 그 부분이 좀 현실감 있게 느껴지셨나 봐요. 제가 너무 백수. 내면 연기했구나. 백수 시절이 너무 길었으니까. 그래서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제 뽑아주신 거예요. 근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캐스팅이 됐는데 바뀔까봐. 일단 촬영되기 전까지는. 그러긴 알아요. 왜냐면 저 진짜 아예 신인이니까. 맞아. 혹시 마음이 바뀌실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감독님도 저 촬영을 하는데도 계속 불안한 거예요. 계속. 지금도 불안하세요? 자기야. 짜증 어떡하지 했는데 방송을 보는데 나오는구나. 이제 좀 안도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막내 같아요. 그러니까. 왜 또 그 막내 따님으로 캐스팅을 했는지 저희가 어렴풋이. 차이 없나요? 네? 아니, 딱 맞을 것 같아요. 그 생각하신 그 감독님의 느낌에 작가님이나. 궁금하게 학영 씨가 오디션 보고 나서 부모님한테 뭐라고. 아, 이제 카톡방이 있는데 프로필이 다 이제 저 언니들이랑 같이 찍은 기사. 그 사진을 캡처해서 올려서 그거는 다 알고 오신 거예요. 백업으로 만들려고. 이거 이제. 아 진짜 좋으시구나. 이제 조금 지나면은 한경 씨라고 쭉 불러왔던 이름이 어느 순간 극중 이름으로. 맞아. 그죠.